드디어 만나긴 만났네. 여러분들도 그동안 답답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편지에서는 밝은 별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남자 주인공은 역시 또 엉뚱한 곳을 들렸다 갔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남자 주인공이라면 5번 방을 먼저 갔을 것 같나요? 1번 방을 먼저 갔을 것 같나요? 이 1번과 5번은 별의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클수록 밝은 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별은 이와 반대로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별의 밝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한 명 한 명 다 다르듯이 별들도 우리 눈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기원전 2세기경 고대 그리스에는 별을 좋아하는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있었는데요. 이 히파르코스가 처음으로 별을 밝기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들을 6등급으로 하고 그 사이의 별들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1800년대에 와서는 천문학자 허셜이 이 히파르코스가 나눈 등급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 1856년에 천문학자 포그슨이 1등급 간의 차이가 2.5배, 즉 1등급의 밝기와 6등급의 밝기 차이가 100배와 같다는 허셜의 발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별의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6등급보다 어두운 별들은 더 큰 숫자를 사용해서 등급을 표시하고 반대로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 또는 마이너스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 가장 어두운 별이 겉보기 등급 6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도 별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 등급에 따라 태양을 표시하면 태양은 마이너스 26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들은 왜 다른 밝기를 가진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가로등 불빛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가로등빛인데도 가까이 있는 불빛일수록 밝게 보이죠. 이렇게 거리에 따라 가까우면 밝아 보이고 멀어지면 어두워 보입니다. 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별일지라도 우리와 가까이 있을수록 더 밝게 보이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별의 밝기를 알 수 있을까요? 별들은 각자 내는 밝기가 다른데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준다면 어느 별이 진짜 밝은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 등급이라 합니다. 똑똑한 과학자들은 별들을 모두 같은 위치에 두었을 때의 밝기를 구했습니다. 절대 등급도 겉보기 등급처럼 숫자가 작을수록 실제로는 밝은 별이죠. 하지만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등급인 태양도 다른 별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보면 4.8등급으로 그다지 밝은 별은 아니랍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별의 밝기는 절대 등급이라 하고 지구에서 볼 때 별의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별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둔 별지도가 있는데요. 별지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별로 별의 크기가 다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밝게 보일수록 크게, 별이 어둡게 보일수록 작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모두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는 방금 본 별자리 지도가 그려진 히트를 이용해서 이 별자리 투영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짜잔! 이렇게 불도 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별자리 투영기 만들기를 도와줄 친구는 우리 첫 편에서도 만났었죠? 우리의 귀염둥이 황룡이를 초대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이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 진안녕. 우와,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황룡아, 오늘은 우리 이 별자리 튀연기를 만들어 볼 건데 어때? 잘 만들 수 있겠어? 아우,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황룡아, 달팽이도 잘 만들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 좋았어. 그럼 우리 황룡이와 함께 별자리 튀연기 만들러.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우선 준비물 소개. 송곳이 바닥에 찍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스티로폼 또는 택배 박스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스카치 테이프와 건전지는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네모로 구멍이 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전구를 끼워두기 위해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먼저 건전지를 끼워볼 건데요. 건전지 끼울 때 힘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구가 끼워둔 판을 꼭 손으로 쥐고 건전지 케이스를 엄지손으로 밀어주세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시면 건전지 케이스가 쉽게 분리됩니다. 분리됐다. 여기에 미리 건전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지를 넣을 때는 전극 방향을 잘 보고 넣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케이스를 다시 닫을 때도 힘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이 할 수 있다. 얍. 먼저 키트를 다 분리해주세요. 분리. 이렇게. 네. 얍. 다 뜯어주세요. 끝. 자, 분리한 원판의 구멍들을 다 뚫어주시고요. 너무 강하게 하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뚫어주세요. 뚫었다. 자, 되셨으면 박스 또는 스티로폼 위에다가 뜯은 별자리가 그려진 종이를 올려두고 송곳을 이용해서 별자리의 별들을 뚫어줄 거예요. 아, 여기 하얗게 찍혀있는 점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구나. 그것들이 다 별들인데요. 특히 주황색 원 보이시나요? 어, 여기 엄청 큰 원이 있어. 그쵸. 그 주황색 원은 조금 더 크게 송곳 끝까지 넣어서 뚫어주세요. 크게 꾹 찌른 다음에 주황색 뚫어서. 원이 밝은 별이랍니다. 아, 밝은 별. 이렇게. 네, 황룡이처럼. 이렇게 말이지. 송곳 끝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다시. 끝까지, 끝까지. 자, 여러분들은요, 영상 멈추시고 모든 별자리판들 다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저희는 뚫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뚫어놓은 걸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뚫으셨으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종이 세 장을 모두 안쪽으로 접어서 이거를 예쁘게 접어야지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어떻게 알았죠? 원래 종이 접기의 기본이잖아. 선을 따라서 접고 접고. 자, 같은 알파벳이 적힌 곡끼리 연결해 주세요. A는 B는 B, C는 C끼리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결할 때는요, 여러분 끝까지 밀어 넣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알파벳 확인 잘 해서 넣어 주세요. 알파벳, 얘는 K니까 K에다가 그렇죠. 딸깍. 그렇죠. 그리고 얘는 B인데 자, 찾아보면 있지. 대충 끼우면 A랑? 빛들이 새어나가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셔야 합니다. 딸깍. 꼭 같은 알파벳끼리 끼워주셔야 합니다. 딸깍. 자, 인차.
자, 다 연결해 주셨으면 마지막 남은 세 부분 연결 안 된 이 세 부분은요 동그란 원판 있죠? 동그란 원판에다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서 아까? 아래로 방향에 맞게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얘는? 알파벳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게 잘 N. 천천히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G, 다 있어. 자, 좋아요. 그 다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 방금 넣었던 부분, 뒷부분 연결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부분에 딱! 자, 다 짠. 되셨으면 이 별자리들과 미리 만들어둔 전구가 있는 판, 이 판 두 개를 연결해 줄 건데요. 이제 우선 원판 가운데 구멍에 전구를 넣을 거예요. 원판 가운데? 그렇죠. 거기에 전구를 쏙 넣어주세요. 전구를 쏙 넣었다. 그리고 네모난 판에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이 원판을 끼워줄 건데요. 끼울 때 찢어지지 않게 살짝 들어서 조심히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황용이처럼 들어서 끼워 넣어주세요. 끼웠다. 네,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끼워 넣는지. 짜잔.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연결해 주셨으면 불을 끄고 바닥에 전원 스위치를 ON 해주면 완성! 와, 다 만들었다. 여러분들 보실 때 하얀 종이 같은 거 별자리판 옆에다 가까이 대면요 종이에 별자리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 황룡이처럼 다들 잘 만드셨나요? 이 별자리 투영기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모난 판에 남쪽이라고 쓰여있죠? 아래쪽에 남쪽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 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있습니다. 구멍 어딨죠, 황룡아?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구멍에 오늘 날짜를 맞추면 오늘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 나타납니다. 날짜를 맞춰볼까? 네, 예를 들어 오늘이 5월 7일이다 하면은 황룡아, 5월 7일로 한번 맞춰볼래? 5월 7일 맞췄다. 한번 보여줄래? 자, 5월 7일로 맞추면 이렇게 된다. 네. 자, 5월 7일로 맞춰보면요 오늘 밤 12시 남쪽 하늘에는 처녀자리, 목동자리가 보이고요 서쪽 하늘에는 사자자리가 지고 있고 동쪽 하늘에는 백조자리와 거문고자리가 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네, 여러분,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리고 별자리 투영기까지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네, 오늘 황룡이와 함께 만들기 수업을 하니까 더욱더 수업이 재밌어진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 황룡이 최고! 최고! 네. 최고! 자, 그러면 우리 우즈메이커 3편 별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Ha ha ha!